이제 여행 가려고 가는 중 가고 있습니다. 이게 훨씬 많은 물감. 엄마, 이거 아크릴이 아니라 오일이었어. 네? 오일은 안 되는데? 오일이면 안 마르잖아. 짜잔. 와, 드디어 아크릴 감 찾았다. 그냥 맞는 것 같아. 색깔이 엄청 많아. 24개. 어, 또 박수 쳐야 되나? 박수치자. 와. 아크릴 물감도 샀고, 크레파스도 샀고, 계획이 없던 우리 공책도 샀고. 아, 공책이 예뻐서 삼촌한테 쫄라서 사달라고 했어. 근데 짜잔. 뒤에는 구구단도 있어. 구구단 외우게? 아, 나는 다 외웠지. 구구? 82. 아, 여기가 기안고 초등학교래요. 그래서 이 기안고 초등학교 벽에 이렇게 제가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. 내일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벽화를 그릴 건데, 그 전에 먼저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. 어디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? 니 그림을? 전부 다 하는 거예요. 전부 다 그리고 집에 가요. 이거 얼마 안 높아졌는데? 오빠, 좀만 도와주자. 지금부터 이걸로 저 벽을 칠할 거야. 이 색이 저기 선으로 이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벽에. 여기 노란색이니까 여기 바르면 돼. 이 색깔은 여기, 여기. 오케이. 잘했어.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.
알아줘야 될 것 같아. 눈꽃이 이 그림의 제목은 섬세한 균형이라는 그림인데요. 지구상에 아주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아주 큰 것까지를 아우르는 이 섬세한 균형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아침에 부는 산들바람도 그런 균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균형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. 그런 바램 같은 게 있다면? 제 그림으로 인해서 이 학교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하고 산뜻해졌으면 좋겠고 또 저 그림을 보고 저를 떠올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. 코즈 아리스티드. 네가 크게 부르면 저쪽에서 울 거야. 보통 이라코즈라고. 이라코즈. 이라코즈. 기뻐. Mm-hmm. Yeah. It's really glad to meet someone. Yeah. Como musuza. Don't you sponsor? 많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.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야. 이 책을 너랑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너가 나중에도 계속 간직해줬으면 좋겠어. 브라코스.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뭔가를 할 때 서로가 느껴지니까. 내 얼굴 한번 그려줄 수 있어? 아까
이제 매트리스 친구한테 준 매트리스 잘 왔어. 한국에 있는 매트리스는 전부 하얀색 뿐인데 여기 있는 매트리스는 전부 화려한 문양들이라 그래져 있어. 매트리스 이게 낫겠지? 이게 나을까? 어떤 거? 좋은 거 해주기라는 난.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. 직접 사실적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먹는 거냐? 응. 아이스티드랑 그래서 진짜로 좋아하면 좋겠어. 아, 야, 나 물에 물에 데카. 아, 싫고 아리스티드 집으로 가면 되지. 마트에서? 나는 놀 때 어떻게 많이 잘 놀아?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. 봐봐. 짜잔! 짜잔!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내가 인사했을 때 엄청 반갑게 인사해주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공 하나로 모두가 모여서 좁은 앞마당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거 그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짜잔. 좋아? 좋아? 상상했던 것처럼 황토색이 많고 풀들도 되게 많았고 또 흙길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르완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 곳,
아이들의 웃음이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아프리카 친구를 사귀면 아프리카 친구로 인해 내 마음이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고, 멀리 아프리카 친구들의 맑고 따뜻한 눈은 말없이 미소를 자아내기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